구름 한가맣이 만개된 4월 22일 오전 10시 제5회 전국 학교소극단 생선기념식이 서울운동장에서 서울시내 각 대학 고등학교 남녀 학생 4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중앙학교소극단 담당인 이성근 문교부 장관은 민주교육의 성립은 건전한 학원의 기평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여기 기념사를 진술하다 4만여 학교들은 이날을 기념하여 고등학교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번 굳게 하였습니다. 김 서울특별시장은 생선 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나라 학교 소극단의 업적과 전진 발전을 축하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림으로 참석한 우당 자유공국의 왕대사는 국가 멸공국의 역순으로서 학창에서 진리를 참고하고 비통을 연마하고 있는 우리나라 젊은 학교들의 장래를 마음껏 축복하는 축사를 하였습니다. 기념식으로 끝마친 학교들은 각기 장기와 조기를 선물하여 시민들의 환영과 축복 속에 시간을 행진하고 세종로에서는 이 문제부 장관, 김 서울특별시장 등 경제인사들의 사회를 받았습니다.